자, 지희생 행수학입니다. 자, 오늘은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최대 공약수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12하고 18 있으면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선수가 되겠죠? 인수가 되겠죠, 인수. 그래서 여기서 2를 쓴다. 여기 3을 쓰죠, 이렇게. 그럼 여기가 뭐예요? 6이라는 건데, 사실은 12는 어떻게 돼? 6 곱하기 2가 되고, 18은 어떻게 돼? 6 곱하기 3이 되죠? 6이 공통으로 들어있단 말이야.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뭐 6이죠. 에? 6도 되고 어떻게 돼? 6, 3, 2, 1. 4개가 나오겠지. 예. 그래서, 공약수는 1, 2, 3, 6이 되는 거예요. 최대 공약수의 공약수들은 공약수가 되는 거예요. 공약수가 뭐냐? 공약수의 정의를 먼저 알아야겠지. 공약수는 뭐예요? 공통된 약수단 말이지. 공통된 약수다. 그러니까 12의 약수는 뭐예요? 1, 12를 나누게 해주는 수를 약수라는 거야. 2, 1, 2, 3, 4, 6에 10이 나왔나? 8의 약수는 1, 2, 3, 4는 안 되지. 6, 9, 12가 나오겠죠. 공통되는 게 1, 2, 3, 6, 10이잖아요. 이거 10이 아니지. 18이지. 그래서 1, 2, 3, 6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큰게 6이 된다.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라는 것은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중요하느냐? 왜 중요하겠어요? 예를 들어 사과 12개, 빵 18개 있어. 가장 많은 친구들한테 나눠주고 싶어. 몇 명한테 나눠줄 수 있느냐? 6명. 빵 사과 몇 개씩, 2개씩, 빵몇 개씩, 3개씩. 그래서 이게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최소 공배수는 뭐냐? 최소 공배수 뭐예요? 최소 공배수. 예를 들어서 12하고 18의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돼? 12의 배수를 쓰세요. 24, 36, 48, 60, 72 이렇게. 그 다음에 18, 36, 얼마? 54, 72, 90 이렇게 되겠지. 그럼 A버스가 있고 B버스가 있었어. 어? 0시, 6시라고. 6시 12분에 출발해. 24분, 34분. 이런 식으로 출발한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어떻게 돼? 겹치는 게. 36 겹치고 72 겹치죠. 그래서 36이 제일 작은 수라고. 그래서 최소 공배수가 된다 말이죠. 근데 이건 언제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2분의 1 더하기 18분의 1을 하고 싶어. 그럼 뭘로 통분이 돼? 36분의 3과 2로 통분되죠. 통분할 때 쓴다는 얘기지. 최소 공배수는 통분할 때 쓰고, 저렇게 버스 출발, 동시에 출발하고 구할 때 쓴단 말이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12, 18 이렇게 쓰면은 여기다 6을 쓰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곱해주는 거 이렇게. 그러면 36이 나오더라는 건데, 이제 중학교 계산은 어떻게 되냐면 얘를 소인수로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2의 제곱 곱하기 3이고 2 곱하기 3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 6이 뭐냐면 여기에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는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애가 뭐예요?
2하고 3이고, 여기 2가 있고, 여기 3이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는 어떻게 돼? 공통적으로 지수가 들어있는 걸 뽑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돼? 이거 곱해준다는 것은, 하나라도 있는 거, 지수 제일 큰거 쓴다. 그러니까 2의 제곱에 3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거 그냥 곱해도 되고, 응? 그럼 이제 질문이 나온다는 거야. 어떤 질문이 나오냐? 뭐 이런 거 있었을 때 최소 공배수가 얼마냐, 그지? 그러면 이렇게 쓰고 나서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최대 공약수는 3인 건 알겠죠? 이거는 G라고 합니다. G 최대 공약수. 근데 최소 공배수는 여기서 그냥 이걸 곱하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 그 원리는 이렇게 돼요. 원래는 이거는 한 번, 두 개라도 있으면 한번더 하는 거거든요. 이건 그대로 내려고. 그러고 나서 이걸 곱하면 최소 공배수가 된다는 거예요. 2가 두 개, 3이 두 개, 7이다. 그러면 3 곱하기 2는 G가 되느냐? 그건 아니고 3만 G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지. 3의 제곱이고 3 곱하기 7이라는 얘기지. 그럼 다 공통으로 들어있는 게 뭐야? 3은 다 들어있잖아. 공통으로 들어있는 게 G가 된다는 얘기야. 공통으로 들어있는 게. 그 다음에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L은 어떻게 돼? L은 2의 제일 큰게 2고 3의 제곱이고 7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정리하면 어떤 수 A가 있는데 이게 AG야. B가 있는데 BG죠. 그럼 여기다 G를 쓰면 여기 A가 되고 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L은 뭐야? A, B, G 이렇게 되고 A와 B는 무슨 수다? 서로 수다는 얘기야. 그다음 AB 곱하면 어떻게 돼? A, B, G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A, B, G 곱하기 G니까 삼성 말고 LG가 된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알고 있어야지만이 우리 함수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